할렐루야. 이제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산천초목이 완전하게 녹음이 우거져서 푸르름으로 이렇게 짙어졌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초록색이 그 푸르른 그 녹음 속에 내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또 더워지니까 나무 그늘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람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최고의 그 극찬을 하죠. 그런데 그 신랑의 그 극찬의 말을 듣는 신부는 딱 한마디로 아주 그냥 신랑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마음을 붙잡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북풍한설, 이 겨울은 빨리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푸르름, 이게 녹음이 우거지고, 녹음이 이렇게 우거지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나의 동산을 아무에게도 개봉하지 않는 그 나의 동산을 이제 신랑인 솔로몬에게만 개방을 해서 이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결한 신부 술라미는 일편단심, 오직 민들레로 신랑 솔로몬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노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5장 1절, 1절은 이제 그 신부에 대한 그 잠긴 그 동산을 개방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제 5장 1절은 신랑의 화답이고, 그리고 2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는 이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의지하며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는 제목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 첫째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라고 1절을 말씀하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라고 솔로몬 왕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에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어떤 그 아가서를 통해서 그 어떤 연애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다라는 것을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아가서를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열처녀를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신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 5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술람미의 그 장근 동산을 오직 신랑 솔로몬에게만 개방을 하자 이제 신랑이 그 동산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노래를 합니다. 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것이 내 것이다. 내것 또한 당신 것이다 라고 이제 둘이가 하나 되는 그 화합의 메시지를 신랑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에베소 5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 때는
네 건 내 건, 내 건 네 건 따지지 않고 둘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그래서 성도로 또 사역자로 아니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땅히 그 해야 할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리고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랑을 현육의 이 가족 사랑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께 이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라, 이웃에게 나눠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뜻이 바로 성경의 그 뜻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취한 물품이 있어요. 그 물품 가운데 몰약과 향재료는 거두고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꿀송이와 꿀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두가 그 신부의 그 잠긴 그 동산에 있는 건 모두가 다 신랑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몰약과 향재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겪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꿀송이와 꿀은 성경에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성도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간다면 매일 매일 이 성경을 약정을 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나를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받기를 원하시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간에 뜻을 모으고 힘을 다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혼인예식이나 무슨 잔치를 할 때 또 손님을 청할 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 많이 차린 건 없어도 상대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도 차린 거 없어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음식을 먹도록 권유하는 것 같이 꿀과 젖을 비유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권해라, 권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랑을 찾는 신부의 그 간절한 그 노래를 이제 2절에서 쭉 7절 하십니다.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나요.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또 남편은 또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에 취해서 그 일에 연연하고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이 하나 둘 키우다 보면 또 정신없이 또 아이들에게 신경 쓰다 보면 그 사랑했던 그 남편과 아내와의 그 사랑이 그 열렬했던 것이 사라져가고 식어간다라는 얘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은 원리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지인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뭐가 미쳤구만, 뭐에 빠졌구만, 정신 나갔구만,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요. 또 3일 예배라고 수요일날 또 교회 가지요. 또 금요일날 또 철야배라고 교회 가지요. 또 토요일날은 또 교회 청소라고 한다고 교회 가지요. 또 매일 새벽마다 또 새벽 예배한다 가지요. 또 그것도 못해서 야 커피 한잔 먹자 뭐 이렇게 한번 만나자 그래도 아 나 성경 읽어야 한다고 못 간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이 사람 뭔가 이게 빠졌구만 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와 대단해 믿음 좋아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교회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칭찬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열정이 이제 교만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 변질이 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복감에서 이렇게 자원에서 했던 그 모든 섬김의 사역이 이제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 의무적.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술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말씀하소. 내가라는 이 말씀은 그 신부로 비유된 교회 즉 성도를 가리키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제 무력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이끌려서 그 영적인 무력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삼총사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너희 여기서 기도해라 했지만은 그 육신의 약함으로 해서 잠을 자지요.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이 다섯 처녀도 예수 신랑이 늦게 더디움으로 다 졸면서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영적인 무력함을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그 데미지를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신랑에게 극찬을 받은 이 솔로몬밖에 모르는 솔로몬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랑, 솔로몬에게 완전한 사랑을 고백했던 이 술람이 이 신부는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의 피로와 세상의 염려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내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 겁니다. 문 열어다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계를 하라는 거예요. 해계, 돌아서라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해계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신랑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밤새도록 잠에 취했는 신부의 그 잠을 깨우느라고 밤이슬을 맞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의무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자발적인 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다 몸 씻고 발 씻고 다 이제 침상에 놓였는데 내가 어떻게 또 일어나 이러는 얘기. 이 말씀은 신부로 비유된 교회 성도인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신부는 신랑의 부름에도 자기의 안일함에 게을러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에게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 농사가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하지. 또한 사람은 소를 5개를 사서 이 소를 갖다가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또한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신혼의 단꿈을 맞아야 돼서 나는 그 잔치 못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노예가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통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개정력이 보니까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록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가상의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술람의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신부 술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왔지만 잠을 자느라 문을 두드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틈에 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어떻게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문 빗장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놓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그 문고리에다가 몰약을 발라놓고 조용히 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신부가 탄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자라고 그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몰약을 문빗장에 발라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몰약은 나무에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송진이나 또 아니면 고무처럼 어떤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방향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진 그래서 예수 그때 그 몸과 살이 찢겨져서 흐르는 그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몰약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보혈이 신부의 방문고리에 묻어서 문고리 잡은 신부의 손에 그 몰약이 묻어가지고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 바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 왜? 무슨 갈등인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다 들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다 보면 이 복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더 좋아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세상길로 갔다가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또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말씀하셨어. 신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지에 차려입고 문 밖을 나가봐요. 나가보는데 이미 신랑이 떠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허전한 그 마음, 신부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좋은 길을 놓친 것에 대한 그 신부의 자책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타성에 젖어 있어서 나는
계속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켜왔다고 떵떵거리지만 이 세리는 도둑질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했기 때문에 하늘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벽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세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단장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안을 순찰하고 지키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7절 성중에서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부는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지요. 문 밖에 가서 보니까 없어서 이제 성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뭐 밤중에 뭐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헤매는 것이죠. 그것을 본 파수꾼들이 그 신부의 잠옷을 벗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순찰하는 자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주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술람미는 아가서 3장에서 파수꾼들의 도움으로 신랑인 그 솔로몬을 만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을 또 놓치고 성중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잠옷을 벗겨서 신부의 그 잠을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라고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 솔로몬을 이제 성내 여기저기 찾아봐도 못 찾고 성벽까지 가서 찾아봤지만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죠. 우리 신랑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나서 죽을 정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부는 이제 이렇게 그리워서 신랑이 그래서 죽을 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거나 또 어떤 병이 원치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알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고난에 중보해 주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다시 오실 신랑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1835년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2살에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함께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민 온 초기라서 가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부모의 그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까와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래서 기차역에 심부름꾼으로 청소도 하고 뭐 별것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보를 배달하는 그러한 그 어린이로서 할 수 없는 그 힘든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날씨가 많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보는 속도를 지금은 다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가 없을 때는 한국에도 전보가 있었어요. 제보들이 배달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전보는 속도죠. 속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날은 덥죠. 땀이 막 뻘뻘 흐르는데 그 전보를 이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보를 받은 수취인이 아주 꼬마가 그 전보를 갖다 주는 것에 태견해서 야 지금은 몇몇 사람이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전하는 큰 일을 하는 아주 큰 꿈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로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수친의 그 말 한마디 그 용기에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꿈을 마음속에 심었어. 그 소녀는 그 꿈을 믿음으로 실현해서 이제 교육계에 또 사회복지 분야에 괄목할 만한 그 기여를 하죠. 그리고 뉴욕에 전 뉴욕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수도세, 물세를 대신 납부를 해주는 그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갈망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람의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존재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도 또 일에 분주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주한 세상에 이른 이 잠에서 일어나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첫사랑을 해보겠소. 다시 오실, 언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왜 살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